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족 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늘 주님 안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점에 눈을 감으시고 또 어떤 면에 대해서는 눈을 더 크게 뜨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기준은 우리가 가진 이름과 세상에서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 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유능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 감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맡은 책임과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인기와 인정을 받고 살지만 사명을 저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점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게 살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면 수준 미달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만큼 무명이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이 살지만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7년 넘게 남북을 갈랐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쪽의 국방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남쪽 왕인 다윗에게 귀순하기로 했지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북쪽의 실세였던 아비넬이 살해되자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왕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아나와 레갑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여성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부하였고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동안 북쪽 왕인 이스보셋 밑에서 많이 활동했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다윗 아래로 들어갈 형편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동안 섬기며 그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려왔던 자기들의 왕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죽여 다윗에게 귀순한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과 보상을 기준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7년 넘게 이스보셋 밑에서 충성을 다한 까닭도 더 큰 보상과 이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자기들의 주군을 죽이고 다윗 밑으로 귀순한 까닭도 역시 본인들이 받을 이익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하나와 내갑은 결국 철저히 자기들의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자기의 주군의 목을 베어 다윗에게 왔으나 또 상황이 바뀌어 더 큰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가차없이 다윗도 배신하고 다윗의 목을 벨 사람들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사울 왕의 손자이자 제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미부보셋을 돌보던 유모입니다. 이 여성도 군정에서 먹고 살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당시 왕이던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에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사절 말씀을 보면 발칵 뒤집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스보셋과 그 부하들이 왕궁을 점령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죽고 다음이 약속된 잔남까지 죽으면 다음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곤 하죠.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과 사울의 장손인 미부보셋이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지만 왕의 자리를 위해서는 죽고 죽이기도 하죠. 이때 조카 무비보셋의 나이가 겨우 5살이다 보니 삼촌인 이스보셋이 부하들을 이끌고 궁으로 공격한 것 같습니다. 이때 유모는 5살 먹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쳤습니다. 가다가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만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유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라면 유모가 아이를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모가 안고 지키고 있는 아이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와 위기만 가져다 줍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아이 때문에 얻고 누리는 게 많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유모가 산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과 그 아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 아이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보호했다는 사실 때문에 유모와 그 가족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유모는 마지막까지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이익을 위해 주인을 바꾸는 군 지휘관들의 이야기 사이에 자기 책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음으로써 두 이야기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둘 중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분류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반대 선택한 사람들의 결국은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로 오가던 바하나와 내갑은 큰 보상을 바라고 다윗에게 갔으나 오히려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주군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 살았으면 그들의 목숨은 더 길었을 터입니다. 북쪽이 다윗 아래에서 통일되더라도 그동안 누리던 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자리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유모의 결말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드립니다. 사울 가문에 속한 모두가 죽었지만 무비보셋만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윗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 평안히 살았음을 보고 유모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사울 가문이 이어질 수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모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과 목숨을 다한 충성을 기록해 놓고 이를 통해 므비보셋의 삶이 이어지도록 한 까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이들을 통해 유모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름을 남길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할 만큼 지위가 높고 권력이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헌신한 것 같다가도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 죽음마저 죽이고 돌아설 만한 사람들, 이익에 머리 좋은 사람들, 자기 권력에 눈먼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명예와 큰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다가도 더 큰 명예와 더 큰 직분이 약속되면 짓밟고 돌아서는 이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유모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에 목숨 바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유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스쳐가듯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위해 죽음마저 각오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처럼 옳은 일, 하나님의 일, 자신의 맡은 사명을 위해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나누지 않는 순전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고 기억하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믿는 것이죠. 순진하게 믿고 미련한 사람처럼 책임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손해와 이익에 지나치게 박다는 점입니다. 요즘 신앙인들의 특징들 역시 지나치게 계산을 잘하며 삽니다.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손해가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의와 사명마저 버리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마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와 내갑처럼 손익에 밟고 연약하게 사는 이들을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유모처럼 미련하게 순전하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에 따라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과 지위에 따라 복 주셨다면 유모는 저주받아야 하고 바나와 내가 많은 말로가 대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서리 집사라고 직분이 이거 없다고 복을 안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없이 오직 중심 하나님만 보시듯이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업적보다는 우리 안에 순전한 충성 그 하나만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힘쓸 방향은 직분의 높고 낮음을 나누고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직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작은 책임이라도 끝까지 다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름조차 없으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된 유모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유불 일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붙잡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성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